이 핸들 진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운전 되나? 우와, 진짜 운전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니 핸들이요 이거. 어, 예? 이거 핸들? 이거 핸들 운전 돼요? 아, 이거 다 돼. 따라. 나도 처음에 놓쳤어. 돌리다가 놓쳤어. 놀리다가 놓쳤어. 그래 봐봐 이렇게 있어. 재현 재현 재현. 보여줘 보여줘. 네, 신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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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들었어. 여기를 힘 줘가지고 누르면 된다고.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 이렇게. 응. 근데 이제 당황해서 놓치면은. 놓치면. 터프크지. 차가 이쪽 이쪽 가야 돼. 차가 이쪽 가야 돼. 어우 여기 이렇게. 어이 저.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서 그냥 필드 안 해. 아. 호발 때가 힘을 주고 여기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딱 잡고. 아, 우리 처음에 운전 배웠을 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운전 배워. 그러니까요. 운전 배워. 네, 맞아요. 운전 배웠잖아. 이렇게잖아. 여기다가 좀 뭘 대면은. 그 옛날에 여기 뺑글뺑글 도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봉. 아, 그. 이렇게요? 네, 그런 느낌으로 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회전 가가고 속도하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어느 정도 꺼보고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나는 혹시 몰라 놓칠까봐 이렇게 하나 혹시 몰라 주세요. 놓치면 그러니까 아니면 손을 묶어버려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이니셜 D에서 원핸드 이거 드라이브 그건데. 전 동그란 핸들이 좋아요. 모모 핸들 해, 옛날에 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모모 핸들 했죠. 레이싱 핸들처럼 네, 파이가 좀 짧아지는 네, 그런 거 많이 했죠. 많이 했지. 아 지금 예전에 진짜 막 양카 해가지고 막 예전에 막 그 아반떼 할 때 그 손잡이 막 불 들어오게 하고 막 안에다가 LED 달고 우주선 만들고. 네, 엄청 없어. 나 필요 없어 이제. 외관은 내핑이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뭐 이거 똑같은 거야. 군인들이 칼잡 뭐 칼각 잡고 나와봐야 외부인들 몰라. 이게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쇼바하고 네. 활대랭크라고 있어요. 알잖아 활대랭크 내 거. 네네. 그걸 장착한 차예요. 고! 뭐야 봐줘. 유튜브 테슬라 순정의 대체 어떤 느낌인지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테슬라 타기 전에 넥슨을 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노면 탈 때 그렇게 큰 진동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소음도 거의 없었는데 네. 테슬라는 좀 소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좀 노면의 어떤 거칠기?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소음이 좀 더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차고 높이에 따라서 약간 소음이 더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틀리긴 틀리네요. 아니, 후배가 모델 Y를 타는데 노면을 다 읽고 가거든요. 가볍다. 느낌. 부드럽게 넘어가네. 이제 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그런 승차감을 말하지만 네. 활대링크는 좌우. 그죠? 아, 유리나무님도 하셨잖아요. 네, 저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제 차에도 했어요. 제 후기는 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바로 이게요? 이거는 순정은 아무 바로 반응한다. 바로 반응하니 운전이 편해요. 이게 보세요. 네. 바로 따라오고. 그럼 누는 걸게요. 예. 이게 활대링크가 이 코너링 롤링 아시죠? 제가 차를 받고 나서 롤링을 막 휘어 감았어요. 처음에는 막 미끄러지고 이게 멈추더라고. 미끄러더라고. 근데 활대링크를 한 후에는 바로 그냥 따라 움직여요. 하고라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급정거시 제동시에 핸들 틀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차들이 막. 근데 바로 따라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활대링크가 좋은 거예요. 운전할 때 편해요. 진짜로 이게. 내리막 내려오고 코너 한번 트셨는데 바로 알겠던데. 아, 봐보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활대링크만 해도 소음이 감소해요. 그리고 활대링크는 소모품이에요. 그죠? 유리나무님?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쇼바도 소모품인데요. 그렇죠. 쇼바는 이제 엄청 자체가 소모품이지. 예. 방글턱도 떨지 않아요. 손님 태우고 이제 욕할까 봐 이제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짧잖아요. 높은 거예요, 지금. 네. 높은 건데 지금 지금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출렁이 없잖아요. 확실히 가볍게 그냥 딱 끝내주네요. 화질 죽이죠. 이거 위아래로 올라가네.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다들 앞에 뒤에. 앞에도 돼요? 앞에도 돼요. 블랙박스 같이. 네. 이거 눌러야 돼요. 블랙박스도 돼요? 아, 블랙박스. 사고 예방. 클러치를 누르면요. 사고 10번 날 걸 한 번만 날 수 있어요. 그 대신 싸움이 한 3번 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은 안에서 그 클러치의 깊이를 조율하는데 테슬라는 클러치의 깊이가 없어서 누르기 힘들어요. 전망 그런 거야? 불량인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역시 이제 테슬라 순정 상태에서 네. 문이 조금 안 닫히잖아요. 단차도 있고 네. 단차가 잘 맞아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 부드럽게 자동으로 닫아주는 거고요. 아... 지금 제가 오른쪽 조수석에는 시공을 하나 해놨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살짝 닫으면 렌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닫으시는 상태에서도 문이 잘 닫히고요. 만약에 조금 덜 닫혀도 지가 알아서 닫아준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옆에 있는 차 문 잠깐 조수석 닫았는데 잘 안 닫히더라고요. 다시 제가 열었다 닫았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거군요. 좀 이제 세게 꽝꽝 닫다 보면 조수석에서 다른 데서 이제 내리실 때 문을 세게 닫으면 운전석에서 좀 귀가 아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차주 입장에서 좀 언짢을 수도 있고 네, 문 좀 살살 닫으면 문이 덜 닫혀서 그렇고 또 세게 닫으면 세게 닫으면 좀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번 요거 닫아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자, 살짝. 아, 근데 이거 어디 잡을 때가 마땅히 없네. 한번 살짝만 닫아볼까? 어? 어, 그러네. 모터가 싹 당겨주네. 닫을 때는 소프트 클로징. 정말 살짝만 한번 놔보겠습니다. 살짝. 요. 오, 좋아, 좋아. 이거는 뭐 거의 필수 튜닝인데. 보통 이거 시공하시는 분들은 네. 한 대분, 네 짝 문 다 하나요? 그렇죠. 소클 같은 경우에는 한 대분을 다 하시죠, 보통. 네. 뭐 조수석 운전석만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튜닝할 게 꽤 많다고 하더니 이런 하나하나가 좀 아쉬운 부분을 애프터마켓에서 튜닝 제품으로 커버하고 있군요. 그럼 여기가 어디니 정도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본 업은 따로 있는데 저희는 다 테슬라를 타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오너들끼리 다 또 직업도 다 개발자고 하니까 아 차에 뭐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판매가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끼리 만들어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메인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이제 블랙박스를 쓰게 되면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거는 블랙박스의 전원을 이제 연결을 쉽게 하고 블랙박스가 가진 동작도 다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뭐 배터리 방전이나 이런 문제까지 다 없애는 이제 모듈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개발은 끝났고 차량에다가 필드 테스트 중이고요. 곧 이제 시판 될 예정이고요. 여기 그러면 여기 명칭이 JB 테슬라 네, 저희는 정식 명칭이 맞죠? 네, 저희 이제 브랜드가 JB 테슬라라고 아... 지금 저기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라이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럼? 협력업체 정도? 협력업체는 아니고요. 네. 그냥 카페 회원들이고, 아, 저도 그냥, 카페 회원인데, 그냥 회원인데? 그냥 지난번에 인천 정모 갔다가, 그 다음번 정모는 천안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창고 공간이 한 1,500평 되니까, 그러면 차량 많이 올 수 있겠다. 아, 그래서 그냥 장소 제공을, 네. 일반 회원님이 그냥 장소 제공을 해주신 케이스구나. 아, 참, 소문을 안 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받아보니까 또 괜찮은데. 적당히 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전장 제품보다. 네. 나중에 이제 그, 한, 두어 달 있으면 나올 거 블랙박스 그거 모듈. 그거는 꼭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문 닫는 거야, 뭐, 좀 신경 쓰면 된다. 이런 거야, 뭐, 그냥. 네, 조금 불편한 것이니까. 네, 그런 건데, 블랙박스는 이제, 블랙박스 지금 달아놓으신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12V 배터리에다 직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죠. 아, 그러니까요. 아까 잠깐 저 차 탔는데도 블랙박스가 뭐 화질 떨어지고 에러 뭐 동작 잘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종종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VCC, ACC 전환이 좀 안 되는 뭐 문제들 아니면은 그 시공하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뭐 VCC로만 계속 동작하는 차량, ACC로만 계속 동작하는 그러니까 계속 주행 중 그렇죠. 차인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전환을 되게 해놓더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전기차라서 밑에 75kg 정도 큰 메인 배터리가 있는데도 여기다 직결해가지고 이제 뭐 방전되고 차 아... 방전되면은 차 이렇게 또 그렇죠. 저기 점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내연기관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했다라는 아... 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중점이라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끝났어? 네. 따라지러 가자. 됐어? 다 했어? 가자. 뭐 자, 내 거 많이 불러, 많이 불러. 지금 이게 중요해. 충격이야. 아니.
이거 뭐야? 와, 커피숍이 있네 여기. 커피숍이. 들어가면.